113쪽입니다. 답서병 경활 선천지설은 자수 선장 64개하야 착일횡도즉 진손복구의 정재중간하님 선자진복으로 각행하야 이 지역 건하고 내 자손구로 이순행하야 이 지역 곤이면 변성본도하야 이 춘하추둥과 회사견망과 주야 혼단이 개유차제하니 차는 착도지 되지야람 우차방 백구십이효는 본계양이요 우방 백구십이효는 본계음이니 내이 대망으로 효상 파격하야 이성차도하니 약불종 중기하야 이향양단하고 이단 중도지미즉 차등교는 개불가통의람 시용차의 추지하면 당차 견득야리람 선천은 내 복기의 본도요 비강절 소자작이라 수무언너이 소해심광하니 범금추역중 일자이르이 무불자기중요출자니라 문선천도 여태극도로 부동하니 여하오 말중간허재 변시태극이라 타도의 설총중기하니 금불합황도의 제중간색이라 각태취출방해니라 다양견생자는 즉시 음근양 양근음이니 자개는 유대콕 총중출자는 부대니라 문선천도의 여하 이출방도 제하오 알시 모두출이니라 113쪽 해석부터 해보죠. 답 섭영경왈 섭영경이라는 분한테 대답을 하기로 즉 답변을 하기를 선천지설은 차수 선장 64개하야 착일횡도즉 선천의 학설은 이 2차자니까 이 우선 64개를 가지고서 행도를 그려보면 진손복구 정재 중간하니 진괘와 손괘, 복괘와 국괘가 정히 딱 중간에 위치를 하니 그래서 81쪽, 82쪽을 확인을 하시면 8괘에서는 손괘와 진괘가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죠?
진은 음으로서 중앙에 있고 소는 양으로서 중앙에 있고 반면에 그 국계는 양으로서 중앙에 있고 64개 중에서 그 다음에 복계는 음으로서 중앙에 있는 거죠. 음양으로.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원래 81쪽에 있는 것은 본바탕이 양으로 출발했는데 중앙에 딱 위치한 거는 음계가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반대로 뒤에 82쪽에는 그 밑에는 음으로 출발했는데 양궤인 손궤와 국궤가 딱 중앙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자 진복으로 각행하여 우선 진복으로부터 각행 즉시 행해서 이지어 권하고 한번 가보세요. 거기 81쪽에 진궤와 복궤로부터 진복으로부터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건궤까지 가는 거예요. 즉 81쪽 맨 위에 보면은 복이둔익진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복궤로부터 출발해서 건궤로 가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궤하고 네, 자, 손구이 순행하야 이지어 본이면 손궤와 국궤로부터 순행을 해서 그 곤궤까지 이르면 그러면 거기 매매에 보면 구, 대과, 정, 항, 송, 손, 정, 고 이렇게 올라가죠. 거기부터 가보면 곤궤까지 간다 이거죠. 가면 변성 원도하야 이렇게 되는데 처음엔 64개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원도를 한번 보세요. 원도를 보시면 이제 92쪽에 있는데 원도를 가지고 봐도 여기 복계부터 출발해서 복이둔익진에서 아래서부터 쭉 해가지고 건궤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순방향인가요? 세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9부터 출발해서 곤궤까지 가는 거지요. 순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전부 한 바퀴 다 돌면은 원도가 그려진다는 거죠. 중앙은 그 아까 말한 대로 복궤와 그 다음에 저 위에 국궤가 출발이 되는 거고 8궤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궤와 손궤가 딱 중앙에 차지하고 있는데 한 바퀴 다 돌면은 원도가 된다 이거. 그래서 춘하추동과 그 사이에 춘하추동 회삭현망 주야혼단이 개유 차지하니 다 순서가 있게 되더라 이거죠. 오늘 나눠드린 이 그림을 봐도 사실은 여기에 춘하추동이 다 들어있지요. 순차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은 동지부터 출발해서 동지, 소환, 대한, 입춘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계유 차제예요. 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차 작도지 되자 이것이 바로 그림을 그리는 큰 뜻이었더라. 순차적으로 매겨놓는 거예요. 오 좌방 192효는 그 좌측에 192개의 효는 곤궤 양이요. 지난번부터 늘 했지요. 다 양에서 출발을 했고 우방 192효는 곤궤 음이니 다 음이었다요. 내이 대망으로 교상 파격하야 대망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서로 바라보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대망으로 교상 파격 서로 사귀어서 넓게 바뀌었어. 그러면서 성차도님, 이 그림이 완성이 되었으니. 원도를 가지고 이렇게 자를 가지고 대칭 되는 걸 딱딱 그어보면은 대칭이 딱딱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못 해봤는데. 네. 확인해 보세요. 야, 불종 중기하야, 만약 가운데 속으로부터 나오지 않고서
이향 양단하고 양쪽 끝으로 향하고 단 종두 지미 즉 그 머리부터 끝에까지 이르게 되면 차등류는 이와 같은 류는 개 불과 통이라. 통할 수가 없더라. 문제는 가운데 속에서부터 원래는 태극에서 양위로 갈라지고 양위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팔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라져 왔기 때문에 원도를 그리면 딱딱 대칭으로 맞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음양음양 이렇게만 그려가지고서는 맞지 않았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시용차에 주지하면 시험삼아 이 뜻을 가지고 미루어 본다면 당자 견득이라 마땅히 저절로 그 이치를 알게 될 것이다. 선천은 내 복희의 본도요. 선천도는 복희씨가 본래 그린 그림에 해당되고 비강절소 자작이라 소강절 선생이 스스로 그린 바가 아니더라 이거죠. 선천도의 근거는 하도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복희씨 때부터 된 거라 이거죠. 수무언어이 소해 심강하니 비록 언어는 없지만 이렇다 저렇다 말은 없지만 소해 심광 해당하는 바가 심히 넓으니 범, 금, 역, 중, 일자, 일의 무릇 이제 역 속에 있는 한 글자와 하나의 의미가 뜻이 무불, 자기, 중류, 출자니라. 그 속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바가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속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자기 류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속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문 선천도 여 태극도로 부동하니 여하오. 선천도와 태극도가 서로 같지 않으니 어쩐 일입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왈 중간어자 변시 태극이라 중간에 빈 곳이 곧 태극이라 타도의 설 종중기 아니 다른 그림에서 그 속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제 그 방도와 합치되지 않는 것은 중간이 막혀 있는지라 문득 방출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취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해야 되겠네. 그러니 타 양변 생자는 저 양쪽에서 생기는 것들은 즉시 음근 양하고 양근 음이니 곧 음의 근원은 양에서 나오고 양의 근원은 음에서 나왔으니 자개는 이것들은 유대요. 이것이 바로 서로 대칭이 되는 거, 서로 대대가 되는 거고 종중출자는 속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무대니라. 그건 대가 없는 거다 이거죠. 문 선천도 여하 이출 방도 제하오. 묻건대 선천도에서 어떻게 그 이동하여 방도가 아래에 있게 도출해 냈습니까? 그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시모 도출이냐. 이것은 내가 도출해 낸 거다.